저는 정보 유튜브로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미신들이 퍼지는 것이 정말로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미신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미신뿐만 아니라 유사과학이나 음모론도 모아봤는데요. 근처에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이름... 아마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미신이 이거일 겁니다. 혈액형 성격론. A형, B형, O형, AB형의 성격이 따로따로 있다는 미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활발하고 O형은 외향적이고 AB형은 천재거나 바보거나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과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성격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세상의 성격은 네 가지밖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아냈네요. 설마 진짜 믿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냥 재미로 보는 거겠죠? 실제로 혈액형은 ABO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혈액형도 존재합니다. 정말로 특이한 사례죠. 제 친구 중 한 명도 RH-0입니다. 그래서 맨날 환연을 당하는데 혈액형별로 성격을 나뉜다는 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 효소입니다. 이것은 적혈구에만 적용이 되죠.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재미로 보세요. 혈액형 성격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도 노미 마사이코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방송작가입니다. 전공도 동경대 법대입니다. 과학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과입니다. 유독히 한국에서만, 진짜로 한국에서만 이 미신이 떠돌고 있습니다. 밤에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 젊은 층 사이에선 이게 안 통하는데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진짜 굴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냥 X소리입니다. 선풍기는 기계입니다. 기계라고요. 숨 안 쉽니다. 거기다가 선풍기의 동력원은 산소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가 줄어들진 않겠죠. 근데 이거 만들다가 찾아본 게 하나 있는데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풍기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선풍기 바람을 쐴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죽으려면 최소 10도 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인체는 의외로 강력해가지고 선풍기 한 대로는 저체온증으로 안 죽습니다. 적어도 10도 정도의 바닷물에서 몇 시간 정도 있어야지 사람이 죽듯이 선풍기 바람으로는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풍기 기담이 전국에 퍼졌을까요? 조사한 결과, 아 진짜 이 100년의 신문 역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1927년 7월 31일 중외일보라는 곳에서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최초로 보도합니다. 내용을 보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두통과 안면신경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뇌피셜이겠죠. 이 이후에 선풍기 기담이 꾸준히 언론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에는 선풍기가 대중적인 사물이 아닌데 저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선풍기 기담의 인상으로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미신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팩트로만 정책을 펼치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믿는 미신인데요. 게임은 만악의 근원이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말이 되냐고!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현실 판단 능력이 사라지고 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거야! 어후, 그럼 빨리 게임을 차단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왜 이리 모순적이죠? 물론 일부 폭력적인 게임, GTA라든가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게임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 다시 말할게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로또도 당첨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폭력을 묘사한 게임은 엄연히 연령 제한이 존재합니다. 즉, 청소년을 위한 게임이 아닌 겁니다. 성인들을 위한 게임인 거죠. 만약에 진짜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걱정한다면 게임을 규제할 게 아니라 연령 제한을 제대로 해야죠. 제가 앞서 말한 세 개는 정말로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60-70%여서 재미로만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말할 거는 진지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는 MSG입니다. MSG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해서 2010년대 이후에서 식탁에서 MSG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X소리입니다. 미국 FDA와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선동 및 조작 때문에 MSG가 정말로 나쁜 걸로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답들이 좀 나왔습니다. MSG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다량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의 위험이 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정말로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MSG를 넣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이 칼칼하면 삼겹살을 먹어라. 정말로 귀에 딱지가 돋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가끔씩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이런 변명을 해가지고 삼겹살을 먹은 경우도 있는데요. 삼겹살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삼겹살, 즉 돼지의 지방이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는 호흡기고 삼겹살 같은 음식물은 소화기니까 전혀 다른 계층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삼겹살을 먹으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세요. 세 번째,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소리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탈모가 안 되려고 우산을 꽉 쓰고 다니신 분들 많을 텐데요. 빗물은 산성에 속합니다. 오히려 샴푸의 산성 지수가 더 높죠. 탈모를 걱정하신다면 산성비보다 샴푸를 더 걱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썸네일 보면 하나 남았잖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음모론 순위 탑10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댓글이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조작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믿는 음모론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달 착륙을 한 일종의 쇼다. 그래서 샤이닝을 찍은 스탠리 큐브릭을 데리고 와서 촬영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믿는 음모론답게 근거도 많은데요. 근거를 하나씩 밟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공 공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깃발이 흔들릴 수 없는데 사진을 보시면 깃발이 흔들려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진짜로 조작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받은 영상 자료를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폴로 11호 착륙 후 성조기를 거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방금 흔들렸죠? 네, 지금. 그냥 깃발 꽂을 때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진공 상태에서는 깃발이 받는 공기 저항이 없어서 계속 펄럭이는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조작이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좀 제대로 하지 꽂을 때 진짜. 그리고 아폴로 11호는 달을 갔다 오면서 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월석입니다. 월석은 지구의 돌과 엄청 다릅니다. 보기에도 엄청 다르죠? 근데 이게 지구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질학자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 그냥 이제 이런 음모론들 정말로 믿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막 이상한 거 적는 거 아니야?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